안녕하십니까? 서울 양동초등학교 6학년 1반 정아름입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왕따, 따돌림,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최근 왕따와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고통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의 자살까지 초래하게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후배들의 돈을 빼앗거나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잔인함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의 8.5%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전체 학생의 44.4%가 최소 1년에 한두 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크게 가정, 학교, 사회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겪어왔거나 이혼 과정에서 자란 가정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가정에서 받아야 할 인성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적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학교생활에서도 긍정적이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학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선생님께 체벌과 꾸지람으로 불량 학생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의욕상실, 반발심리, 정서장애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셋째, 사회 문제로 입시 가열화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폭력적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폭력에 대한 노출이 심하기에 폭력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내려면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와의 벽을 허물고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학교에선 폭력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폭력성을 가진 학생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 등을 병행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래 학생들의 무관심입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경쟁적이고 최고만을 고집하는 결과중심주의가 아닌 인성교육, 정서교육이 강화된다면 더 이상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친구에겐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학교폭력은 저리 가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